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플러스 0.55% 상승, 코스닥 시장 플러스 1.29%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자, 세부 내용 투자자별 체크해보자면요. 자, 오래간만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거래소에서 들어왔습니다. 2천억 거래소에서 외국인 매수, 기간이 플러스 1841억 거래소에서 매수 들어왔죠.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마이너스 100억, 기간이 플러스 153억. 선물이 대규모로 또 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4,770개야 플러스 들어온 하루였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도 보시면 장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로 매수세 들어와서 2114억 규모로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왔죠. 자, 어저께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하락하기보다는 상승에 더 무게를 좀 뒀었고, 오늘 지속적으로 상승세, 장 막판에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양호하게 상승세로 마감했다. 자, 코스닥은 낙폭 컸었는데 3일 동안 연이어서 낙폭 다 만회했죠. 이제 장권에 지금 좀 돌입했는데, 다음 주 기관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좀 쉬었다가 다시 반등할지 아니면 스트레이트로 반등 시도 넣을지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상승세 시연 이후에 그대로 우리나라 적용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전일 다우존스 플러스 0.8% 상승했죠. 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코스피가 좀 더 낮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코스피가 한번 퉁하고 깨졌기 때문에 코스피하고 다우존스하고 거의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 나스닥도 플러스 0.89%로 상승. 자, 여기 박스권 돌파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상승으로 더 나스닥은 방향을 더 틀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유럽도 플러스 이렇게 전일 시연했고요. 오늘 니케이도 강한 상승세 플러스 1.16% 상승이고요. 상해 종합은 아직도 저항권에서 저항을 받는 등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승으로 가려면 좀 더 강한 상승세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큰 전강판으로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오늘 IT 그리고 반도체, 코스닥 IT 반도체 부품, 자, 다 강세고요. 조선주도 강세, 조선 기자재도 강세, 그리고 뭐 지주회사들도 강세.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강세가 많죠. 건설주도 강세. 자, 건설 기계가 오늘 조금 상반되죠. 올라간 종목도 있고 좀 내려간 종목도 있고. 자, 통신주가 뭐 그렇게 강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약보합, 강보합 정도. 그리고 철강이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화학주가 오늘 좀 반등세 나왔다. 그리고 자동차도 오늘 제법 강세, 자동차 부품. 그럼 내수주는 조금 오늘 조정받는 종목도 있고 상승한 종목도 있고. 그리고 증권주도 강세였습니다. 자, 세부 종목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닥터K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 한 네 종목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삼성전자 먼저 여기 하락 추세 돌파한 이후에 상승 시도 나왔고, 자, 이제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권역이다 말씀드렸고, 바로 쫓아가기보다는 5만원대 오면 분할로 접근 가능하다 했는데, 자, 충분히 어저께 접근 가능한 그런 구간이었죠. 5만원권대에서 재빠르게 아래꼬리 달면서 반드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반등세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밀려줘도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5만 원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밑으로 만약에 쳐져서 49,000대 밑으로 깨진다면 뭐 손절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지권역이나 상승 추세 하단 그리고 이평선에 지지를 받을 때는 매수를 충분히 할수 있으나 그것이 깨지면 여러분들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고 다시 갈때살수 있다. 자, 닥터케이는 항상 일정합니다. 자, 지금 모습이 삼성전자와도 좀 짜고 비슷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쵸? 하락 이후에 상승, 그리고 눌림목, 그 다음에 재상승. 하락 이후에 상승, 눌림목 위에 재상승. 자, 이런 패턴만 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임금만 지키면 상승 시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기관 외국인 최근에 매수세가 쌍꺼리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관심 좀 가져보자. 말씀드렸고, 잘 가고 있죠, 현재. 자, 월요일이라도 여기 강하게 돌파해버리면 위로 10만원대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다 봅니다. 첫 번째 목표치 10만원, 두 번째 목표치 11만 4천원 벌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마트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 형성한 자리 있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지지하고 큰 양봉으로 랠리 한번 갔기 때문에 여기는 지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전일 5% 상승 이후에 오늘 좀 급하게 밀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 지금 급격한 하락 이후에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현대제철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이제 한 며칠 조정받았으니 강한 상승 시도 나오고, 또 적당히 조정받고 한다면 여기 전고점 라인인 11만 7천까지도 한 2주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충분히 반등 시도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제철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폭 커졌는데 반등 위에 좀 눌림목 주고 재상승 시도. 자, 모양 비슷하죠? 자, 항상 패턴이 비슷한 게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미래의 모습을 그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하락 이후에 반등 시도, 그 다음에 눌림목 재상승 시도. 여기 가서 눌리고 다시 올라가고. 자,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 그렇죠? 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미포는 현재 기관이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계 일방적인 매도였는데, 여기 보시면 외국계 매도가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수세가 슬슬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에,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만 좀더 강하게 잡히면, 위로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요 핵심 종목만 간단하게 한번 돌려보죠. 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상승 추세이긴 하나, 보십시오.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고 다시 갔고, 이제 밀렸는데, 단기적으로 20에서는 안 깨고 강하게 가야 주가가 강한 것인데, 한번 밀렸기 때문에, 완전 끝난 것은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것좀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박스권 하단을, 매수 포인트, 자, 21과 60일 지지선까지 매수 포인트를 잡고, 여기 전고점대 라인을, 매도 포인트를 잡고 박스권 매매 충분히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최근에 기관도 많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거의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자, 마찬가지죠. 닥터케이는 항상 매수 포인트가 일정합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던 단기 하락하던 추세 여기 인근에서 돌파 시도 나왔습니다. 자, 20일, 60일 다 깔아놨죠. 자, 매수 충분히 가능한 매수 포인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전고점까지 목표치 잡고 팔고, 여기 사고 여기서 팔아먹고, 눌림목 주면 다시 20일 지지받으면 다시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모습이다. 자, 이제 신고가 권을 갔죠. 자, 신세계. 자, 지속적으로 닥터케이 많이 말씀드리고 있었고, 추세 좋은 종목 중에 하나고, 내수주에 아주 대장주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이런 부위에서 충분히 살수 있었습니다. 자, 신고가 권을 또 가고 있습니다.
고택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마트 말씀드렸고, 자, LG화학. 아, 여기가 추세가 깨지면서, 아, 이제 상승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고, 이제 하락 추세를 접어들었거든요. 자, 급반등 좀 나오긴 합니다만, 여기,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35만 8천원에서 36만 8천원 사이 가면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32만 6천원 왔다 갔다, 물론 단번에 깨진 않겠습니다만, 아, 이렇게 횡보, 내지는, 상승 시도 넣을 때 여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완전한 하락 추세로 돌아설 수 있으니 잘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똑같죠? LG화학하고 모습 비슷하죠? 11만 7천원 강한 저항대인데 일단 돌파 시도 나왔고, 자, 위에 저항선 또 있습니다. 첩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4천원권 가서 아마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도 LG화학과 전과 동입니다. 그러나 기관의 매수세 좀 잡히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도 좀 잡히고 있으니 일단 좀 더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단기 저항권에 지금 도착했고요. 반등 시도 계속 현대미포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행, 은행주 중에서는 기업은행이 가장 괜찮다 말씀드렸고, 잠깐 그럼 KB은행하고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KB은행, KB금융, 자, 추세, 하락 추세, 신한지주, 자, 저항받고 있죠. 그러나 기업은행은, 자, 제법 괜찮다 했습니다. 여기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고 재반등한 여기 시점에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전고점 대에서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여부, 그것에 따라서 신고가권을 가느냐, 그 다음에 밑으로 좀 조정받고 다시 어쩜 대에서 저항을 좀 받느냐, 기관의 매수세, 외국인의 매수세 좀 잡히고 있으니까 관심있게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 신고가권을 가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자, 여기 전고점 대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고, 자, 반등 시도 이후에 지금 눌림목 구간인데, 이것은 조금 쫓아가기보다는, 자, 추세가 좀 깨지더라도 120만원권 정도 와야 매력있는 매수 포인트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추세 돌파 이후에 이제 고점 부위에서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추가로 상승할지는 모르겠으나 좀 따라가기엔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1만 6천원대 정도로 눌려줘야, 32만원 초반 눌려줘야 접근 가능하다. 최근에 수급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GS건설, 끊임없이 쭉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만한 포인트를 잡기에 힘들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눌림목 확 줄 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따라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자, 현대건설도 고점 부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로 강하게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쫓아가는 것은 권하지 않겠습니다. 5만 5천원 정도, 5만 4천 정도 와야 접근해도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주가가 깨졌었는데 여기 241을 지지를 하면서 급반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상승 시도 나오고 있으니 내일이라도 강한 상승세 나오면 다시 이제 박스권, 단기 박스권인데 박스권 하단에서 놀기보다는 상단에서 놀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오리온 추세 좋게 가고 있고요. 자, 여기 지지권에서는 살 수 있다 말씀드렸고, 이중바닥 스타일로 상승 이후에 오늘 눌림목 바로 주고 다시 또 재상승, 자, 강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여기 인근이나 여기 인근 아니었으면 접근하기 좀 힘들었겠죠. 자, 기간 외국인 매수세 좀 잡히고 있다. 자, LG전자, 닥터K가 보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하고 세 종목 중에서는 현재 추세가 가장 좋았었는데 이제 반대로 좀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조정을 좀 받을 종목이 LG전자다. 상승 이후에 눌림목 받을, 이것이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아니죠. 하락을 좀 크게 했기 때문에 반등 시도 나와도 10만원 초반, 12만원 정도 가면 대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외국계 매수세가 꾸준히 좀 잡혀 있다.
그래서 여기 93,000원대만 잘 지지하면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이것도 마찬가지로 24만 원대 깨면 문제 좀 생길 수 있고 22만 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 했는데, 자, 터치 이후에 23만 원대 터치 이후에 재빠른 반등세 나왔기 때문에 일단 무너지진 않았습니다만 저항을 받을 거라 그랬죠. 27만 원대. 자, 지금 저항받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계 매수세가 아직까지 좀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밑으로 처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 중장기 종목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했고, 여기 뭐 저점 부위는 잘 깨지 않고 있으니까 중장기 하실 분만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크게 매력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박스권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를 안 깨야 되는데 여기 좀 깼으니 단기적으로는 조금 모양이 별로입니다. 그러나 뭐 중장기로는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좀안 잡히고 있네요. 동반 매도세가 거의 잡히고 있으니 당분간은 조금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 말고는 접근하시는 거 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만 더 지켜보죠.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차 관심 있게 가지자 했는데 이제 진짜 관심 있게 가져야 됩니다. 자, 상승 그러니까 하락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고 재상승하는 포인트니까, 자, 이제 35,000원 어느 정도에 접근했어도 뭐 상관없겠고요. 그 대신에 3만 한 2,000원대, 적어도 31,000원대를 깨면 손절한다는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의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락 추세 돌파 초입이기 때문에 240일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도 좀 눌리고 가도 눌리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못 샀다 하더라도 35,000원대까지 강한 돌파 시도 이후에 눌림목 줄때 충분히 접근 가능하니까 좀 그냥 잘 지켜보는 정도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봅시다. 자, 아까 현대차는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가 잡혔죠, 분명히. 근데 기아차는 어떻습니까? 기아차는 지금 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보다는 이제 기아차가 지금 모양이 더 좋은 상황이다. 자, 상승 턴 어라운드 하려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B금융 별로였고요. 자, 이거 뺍니다. 자, SOL. 자, SOL도 별로죠. 여기를 깨면 안 됐었는데 11만 원 깼습니다. 이것도 별로니까 뺍니다, 일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닥터케이가 35만 원 목표치, 하락 목표치 나왔다. 급락 이후에 양봉 시현되면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40만까지 바라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35만 찍고 반등 이틀하고 40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밀리고 있죠. 자, 이것은 뭐 길게 들고 가기보다는 40만 목표치만 보고 빠져나오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했었으면 괜찮았겠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 내일 밑으로 추가 하락 나오면 그냥 챙겨버리시고요. 상승 시도 나온다면 여기 단기적으로는 40만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신 이후에 42만 7천까지 끌고 갈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핵심 종목들을 좀 챙겨봤고요. 코스닥 종목들도 오늘, 거의 전부 상승하고 있죠. 몇몇 종목 빼고요. 자, 신라젠 같은 경우에, 강한 지지선 이것도 모양 비슷하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략 비슷하겠죠. 반등 시도 이까지 나오면 8만까지 한번 들고 가볼 수 있고, 만약에 여기 깨지 버린다면 66,000 깨져 버린다면 매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야, 참 말도 많았는데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6,700원, 25,300원 깬다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여기 잘못 올라가고 있죠. 이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35,000원. 카페 24. 자, 지금 재상승 시도 나오고 있으니 그나마 견조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 고점 부위거든요. 목표치가 나오고도 남았고, 자,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가더라도 여기 전고점 돌파보다는 좀 왔다 갔다 행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전일 옵션 만기를 잘 넘기고 상승시도 나왔고요. 기관 외국인 오래간만에 거래소 시장에서 쌍끌이 매수 한 2,000억대 같이 나왔다. 월요일도 다음주도 강하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 다음에 다시 2,500 탈환 시도 나올 것이고요. 자, 오늘 코스닥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왔는데 매수세는 조금 엇갈렸죠. 그래서 강한 상승 시도 나올 때는 기관 외국인 매수세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방송에 참여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딱딱해 좀더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알찬 방송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시간 좀 내셔서 닥터K 주식 기초 강의 한번 공부해 보시는 시간들 가져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